제 옆에 김영민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안함은 괜찮죠? 뭐 압수 끄는 거 안 당했죠? 아, 예. 뭐 현재 그건 없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곧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거 어떻게 돼요? 그렇죠. 김건희 와 관련한 그런 재판인데 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제 SNS 계정에다가 뭐 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했다. 이게 이제 사실 검찰과 경찰의 기소 내용인데 네. 저는 검찰 경찰에서 일체 진술하지 않았고 또 검경이 제가 네. 제가 쓴 그림을 입증하지 못한 채 전문 증거만으로 이제 이 재판에 회부했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그게 뭐 된 것 같은데 이제 재판이 열려요? 저희가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재판부가 엎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의 제기를 했죠. 1, 2, 3심까지 갔는데 졌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뒤에도 네, 곡절이 그렇구나. 있었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또 그 다음 주에 재판이 있을 예정인데 네. 뭐 재판 전략을 뭐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렇죠. 저는 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예. 그 이 공론의 장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김건희가 안혜옥 회장도 말씀하신 거 그렇죠. 그 예. 윤석열과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네. 예, 그는 분명히 우리 예. 공론의 장에서 제기된 그런 의문이기도 하니 영부인이니까 네 그렇죠. 아니 사실 또 지금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뭐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뭐 권력 뭐... 행사할 여지가 전혀 없고 권력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은 이거는 국정농단이 확실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분명히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역사적 좀 책무를 좀 느끼고 제가 네. 반드시 규명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김건희 관련한 뭐 숱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검찰에서 돌고 있는 설입니다. 아, 설인데 네. 풍문으로 들은 건데 네, 네. 대구지검장. 대구지검장이 사실은 이번에 뭐 대검에 영전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인사 전에 예, 대구지검장. 예예. 근데 그분은 이제 영전할 줄 알고 있었는데 네. 날라갔어. 날라갔어요. 통상 날리면은 그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인사해서 없는데 뭐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한대요. 검사장급한테는. 근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날린 건데. 김건희가 밀었던 사람인데.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대구지검장이. 근데 그 양반이 이 인사에 물 먹은 것은 네. 지난번 안혜욱 선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검찰이 그거를 빠꾸시켰어요. 맞아요. 통상은 안혜욱같이 이렇게 김건희에게 밉보인 사람은 통상은 검찰이 신청하고 경찰은 검찰은 당연지사로 잘했어. 당연지사로 그 뭐 통과 의뢰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청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법원에다가 실질 심사를 받게 하는데 오라 대군데 경찰은 신청을 했는데 그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을 시켰단 맞아요. 말이죠. 예. 그것과 유관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누구를 불편하게 한 사안입니까? 안혜욱이 지금 누구의 숙적이에요? 물론 네. 윤석열 개새끼 이런 말도 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안혜욱을 가장 불편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의 심기를 건든 게 아닐까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 건들지 마시지 왜 자꾸만 건드리셔갖고. 그래도 뭐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안혜욱 선생 같은 경우는 그분도 이제 역사적 책무를 느끼고 예. 그렇게 김건희 권력에 대해서 예. 말하고 계시는데 네. 대구지검장이 그 이래서 예. 물 먹었다는 풍문이 아주 바다합니다. 사실 인사 부분에도 많이 관여를 하시는 것 같아. 이라도 관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농단이에요. 바로죠.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그 영부인이라고 불리는 예. 예. 김건희가 만약에 국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가족은 경호만 챙겨준다. 이거 말고는 네. 우리 법에 근거한 영부인의 국정 개입 네.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서 이제 세 명의 추리어 빌런을 말씀드려보려는데, 그 전에 지금 반응이 좀 상황,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게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보다 더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겠지만 예, 말씀도 하세요. 해병대, 해병대 유용화 교수님만 아니야. 하겠습니까 제가. 해병대 예. 박정원 대령 이것도 뭐 쟤네들이 안 됐죠. 어, 그다음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국민에 대한 불안과 공포. 네. 그 외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범도 지우기, 이문재 역사, 아, 역사 왜곡 사건. 그리고 뭐 네. 그 지금 현재 대대적인 언론 장악, 언론 탄압. 네. 어, 무슨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김기현이가 사용시킨다고? 어디를? 하여튼 뭐 뉴스타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아니 김기현 대표가 이거는 국가를 뭐 MBC, KBS, JTBC까지 그냥 몰아세우고 김기현이가 하는 얘기를 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기현 뭐 그냥 어, 제가 봤을 때는 네. 강서구청장 선거 치면요 네. 김기현 목이 날아가요. 어? 그러니까 뭐 지금 내년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현상. 그 내년에 그 공천에 목맨 사람 그건 김기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네. 이런 인간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기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뭐 태영호가 단식하는 이재명 대표 앞에 네. 가지고 뭐 그야말로 뭐 예의도 딱 없어. 떨어지는 욕설이 있는데 욕설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네, 뭐 그 난동을 피운 것도 다, 또 바람을 쳐먹은 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다 공천 주세요 이거거든요. 아니, 국회 본회의장에서 쓰레기라고 그랬으니까 쓰레기 의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좀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미 그 이제 북한에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 쓰레기라고 태용호를 규정했어요. 어. 그 저기 북한에서 여성 성폭행 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피의자였는데 남한으로 도망왔다는 게 북한 측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실제로 그 피해자라고 그 이제 지목된 여성이 네. 그 조선 아 아니죠 우리 민족길인가요? 그 아, 거기 이제 북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예. 발언을 했습니다. 아. 태용호가 자기를 네. 그 말하자면은 예. 성폭행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 또 저기 저 페미니즘에 경도된 그런 인사들 얘기는 뭡니까?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어 그러면 저 태용호는 범인이에요. 네. 네 범인이고 쓰레기고. 네, 범죄자지. 그러니까. 아, 이거 좀 한번 우리 여성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네. 어 지금 국회의원식이나 돼 있잖아요. 태용호의 그 성폭행 사실이 있는지를 좀 규명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태용호 것만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예. 그 인권 문제 아니에요? 지금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얘기를 막 주의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렇지. 아니 그걸... 북한에서 인권을 파괴하고 온 사람을 여기 대한민국 국회의원 시키는 거니 이제 얼마나 모양새가 빠집니까?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전 여성 단체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데 지금 네. 뭐 우리 유용하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항상 이런 그 안목이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 아, 이 막 던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능 방송에서 막 네. 던진다고 막 네. 처음 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은 이거는 터지겠지 싶으면서 막 아무거나 막 던지는 그러다 망하죠.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출연을 보장 못 받고 예. 이런 기회도 있고 막 예. 그냥 뭐 무리수를 둔다든지 네. 그리고 막 나가는 막가파식 행동을 한다든지 이거면은 아, 저 사람이 지금 불리하구나. 저 진영이 불리하구나. 네.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윤석열이가 거의 그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네.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지금 지지율이 네.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의 네. 과오, 범죄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이제 드러날 기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대장동 건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그 저쪽에서 그 작년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녹취해가지고 공개한 게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가짜 뉴스니 뭐 사형우는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 운운하는 게 저는 이게 불안감의 그 발도라고 봅니다. 굉장히 과도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그 진짜 뭐 인터넷 언론이 무슨 지상파에 뭐 방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언론이 보도를 잘못한 경우. 이번이 처음입니까? 유일합니까? 아니죠. 조선일보는 거의 날마다 거의 그 상습적으로 밥 먹듯이 하는 게 오보고 또 고의적 오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여권, 그러니까 지금의 야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폐해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세상에 가짜뉴스는 유일하게 그 뉴스타파만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단 그래서 말이에요. 그걸 같이 보다 MBC 기자 4명을 수사한다 그러든가. JTBC 전 기자, 그 지금의 뉴스타파가 있는 봉지욱 기자. 이 사람들을 다
그냥 다. 아, 본 기자를 얘기하는구나. 네네. JTBC 전 기자가요. 네. 근데 또 JTBC가 사과를 했잖아요. 어느 언론도 하지 않는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저기 신학님. 맞아요. 김만배 녹취록과 관련해서. 맞아요. 그거 사과할 일인가?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요. 뭐 JTBC가 보도하면서 뭐 거기다 뭘 얹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도한 거. 그대로 보도했는데 뭘 사과를 해? 그리고 실체적으로 녹취록을 어제 오후 5시에 뉴스타파가 공개를 했는데 네. 아니 그걸 다 듣지도 않고 사과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또 저 점액락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JTBC가 그 이 태블릿 PC 네.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했잖아요. 네. 그리고 변희재 씨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변희재를 계속 공격을 했고 그게 JTBC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봉지욱 기자가 JTBC 태블릿 문제에 그 정면으로 이제 반박할 만한 장시호 녹취를 곧 공개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JTBC 보도의 근간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봉지욱을 디스할 겸 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아, 미리 예견하고. 뭐 이런 또 관측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 이 김만배 그리고 이 저 신학님 네. 녹취록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거 여기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커피 타준 거. 커피 안 타줬다. 떨렁 그거 하나. 아니 그 윤석열이가 좀 커피 안 타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가짜 뉴스일 수 있는데. 커피 안 타주고 홍차 타준 거 아니야? 하여튼간에. 핵심은 예. 그 부산저축은행에 있는 돈이 부당하게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간 것. 이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수상한 돈의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처분을 했어야 할 윤석열 검사의 역할.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다른 그 1년인가 다른 네. 직업에서 그 수사를 제대로 했잖아요. 네. 부산주청원에. 이게 팩트야.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대장동 관련해서 무관하다. 그래서 이 신학님 김만배 녹취록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 사안을 왜곡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네. 커피 하나 안 타준 정도인데 네. 그걸 가지고 뭐 진짜 모든 윤석열의 대장동 연루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리수 무리수 같아요. 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뭐 그걸 원래 처음에 대통령실부터 얘기를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전 뭐 방통위 저 이동관부터 해서 저르르 그냥 완전히 네. 뭐 기관장통을 돌려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님 씨가 김만배로부터 1억 넘는 돈을 받은 거 이걸 갖고 엮어가지고 맞아요. 뭐 무슨 금전적 거래에 따른 가짜 뉴스 인양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데 무관합니다. 네. 상관없어요. 네. 아니 그거 받은 것과 그것을 받은 것과 이 대장동 관련한 김만배 진술은 상관이 없어요. 김만배 씨가 저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오면서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난 거짓말한 거 없다.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자꾸 그 돈 받은 거? 아, 그건 그대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 이제 취재하는 사람하고 취재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다는 거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지. 부적절하죠. 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윤석열과 대장동의 관계와 관련한 진술이. 그 사실이 아니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문제 지금. 그런데 이거 다 하나로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마치 그 김만배 진술이 다 거짓이냐, 뉴스타파가 그 거짓임을 알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억지 무리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가짜 뉴스가 되려면요, 네. 언론의 오보가 곧 가짜 뉴스는 아닙니다. 아니 언론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뭐 수사권이 네.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정보 접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오류가 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가짜 뉴스냐?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네. 그 허위 사실에 의해서 무슨 뭐 처벌을 할 때는 네. 그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면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설령 그게 허위 사실이라도 네. 면책하게끔 그렇게 그 이 법 조항으로도 그렇게
면책 조항을 넣어놨어요. 예. 근데 이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가짜 뉴스니 뭐 사형이니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니. 아, 지네들이 뭔데 지네들이 뭐 어떻게 사형을 시켜? 아니 뭐 지금 보니까 언론사 등록 취소 운운하더라고요. 예,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가. 그러니까 통상의 이제 인터넷 언론은 예. 다 그 광역단체에 그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에요. 네. 뭐 저기 평화나무 같은 경우도 서울시의 그 등록된 아, 언론사거든요. 어. 네. 아, 이런 얘기하면은 오세훈이가 또 나도. 우리도 아웃시키려나? 오세훈 모르는 얘기를 하셨어. 근데 이제 오세훈이가 뭐 뉴스타파 등록 취소를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가짜 뉴스 드러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뭐 예단을 해가지고 아웃시켰다? 다 법원 가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가짜 뉴스였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들 말을 예,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언론사를 없애버릴 만한 사안인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경로하신 거 아니야? 박정훈 대령 사건처럼? 그러니까 전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이도 뭐 예. 저 윤석열에게 뭐 잘 보일 뭐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예. 어쨌든 참 이게 여권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네. 아, 이 친구들이 지금 많이 쫄리고 있구나. 쫄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뭐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제 압박감을 느끼는가를 우리는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아마 그들이 굉장한 네. 부담거리가 될 겁니다. 네. 야당 대표가 지금 벌써 오늘로 9일째입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의지적으로 그들은 쌩깔 겁니다. 분명히 무시하고 묵살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속으로는 초조하지. 초조하지. 제1야당 대표 정도가 아니라 제1당 대표의 단식인데 아 저거 저 전국의 파장이 어떻게 확산될지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은 그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 100m 거리에서 뭐 시식회를 하고 수상을 미친놈들 아닙니까 진짜 이거는 응? 인간이 아니야 저거 이제 보십시오 한 닷새 뒤쯤이면 그 앞에서 삼겹살 구울 거예요 어? 삼겹살 구울 옛날에 저 일베 쪽에서 했던 거 그렇죠 꽁치를 굽거나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예.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이 야비하게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대단히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반증이다. 제가 어제 전현희 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네네. 그걸 물어봤어요. 공수처에서 감사원 압색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거 준비를 이제 오래 한 겁니다. 네. 그러더라고. 그거 감사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던지대요. 감사원이 쉽지 않다는 거는 이제 유병호가 이제 조만간 좀 혼날 거다. 공수처가 지난번에 고발 사주 사건 엉망이 되었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네. 이거는 준비를 많이 했더래요. 아, 그래서 이게 감사원이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균열이 시작되면은 국가 권력 기관들이 검찰도 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시작되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김건희의 그 오빠가 기소가 됐습니다. 아, 네. 김진우. 예. 김진우. 저기 그거는 수원지검 양평 아니 그 여주지원에서 아마 발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지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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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발부가 된 걸로 보이는데 네. 기소장이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찰에서 송치된다까지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기소가 됐더라고요. 네. 기소가 됐다는 건 검찰이 기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이제 김건희의 가족도 분명히 손볼 수 있다 이런 흐름 그것이 굉장히 그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줬다는 풍문이 있는데 네. 이제 검찰 안에서도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검찰주의자인 어떤 검사 말에 따르면 네. 검찰주의자예요. 예, 예. 검찰주의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막 그냥 문재인 정권을 들이받았던 그 검찰주의자인 한 검사가 말하길래 네. 야 이제 윤석열과 함께 이 검찰 문 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박근혜 때도요. 네. 국사님 그 지지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네.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해. 네네네. 검찰들이 아 우리 살아야겠다. 네네. 아, 그 사람들 항상 권력 기생적으로 기회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양태가 어떻게 정보를 많이 들으니까.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를 보게 되면 완전히 윤석열 맞아요. 그 측근 정실 인사거든요. 맞아요. 아마 뭐 검사들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
이거 미친 놈들이다. 진짜 큰일 날 놈들이다. 이제 윤석열과 이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은 우리 검찰은 망할 것이다라는 네.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인 걸로 좀 파악하고 있고요. 경제는 엉망이죠. 9월 이기설까지 나오지 뭐 하여튼 뭐. 또 군과 경찰은 이미 등 돌렸어요. 군은 등 돌린 것 같아요. 예, 그 군과 경찰에서 지금 막 윤석열을 뒷받침하는 이런 자들은 승진하기 위한 승진의 목맨 기회주의자들이지 예. 밑바닥은 이직 했던 사람들도 지금 다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네. 와, 이런 막가파도 없다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라는 예. 것이죠.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 문제가 이게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일파만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도 백선엽을 친일 행위자가 아니라고 또 박민식이가 네. 국가보훈부 장관 네. 뭐 그러면서 뭐 친일이면은 친일파면은 뭐 자기가 직을 건다고 그랬나요? 뭐 하여튼 뭐 직을 많이 걸어서 착한 애들 장관들은 아니, 원희룡도 뭐 직 건다고 그러더니 그렇죠 한동훈도 직 건다고 그랬죠. 그 다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박민식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분명히 이제 내년에 총선 공천 달라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자들이 지금 말이죠. 자기의 예. 그 양심과 공천권을 바꿔서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백선엽이 누굽니까? 이미 자기 자서전에서 독립군 토벌했던 역사를 맞아요. 다 썼죠. 토로했어요. 예. 그래놓고 그와 관련한 비난에 대해서 자기가 뭐 감수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역사입니다. 사실이고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백선엽은 비단 뭐 친일 행위뿐만 아니라 예. 학원비 등 여러 가지 또 그 참 부끄러운 그런 과오와 네. 비위가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을 막 영웅으로 추앙하고 뭐 또 이런 인식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예.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적화통일됐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미국 등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막은 게 미군이거든. 전선을 그 저기 그 전세를 바꿨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의 38선에서 이제 휴전선으로 예. 이 지금의 어떤 그런 남북의 분단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네.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적화통일했다. 야 세상에 30대 초반에 박선엽이한테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됐었다라는 말 자체가 참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그 언론에 네. 났었잖아요. 그 백선엽 장군 같이 6.25 전쟁 참전했던 분들이 백선엽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 이틀인가 3일 동안 농부 옷으로 갈아입고 뛰었다가 다시 온 사람이에요. 분노가 치민다. 예. 어디 제가 봤어요. 그냥 예. 오마이뉴스가 예비역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증언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전쟁 영웅으로 낙동강 전투에서도 이 사람이 잘못해갖고 밀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군이 들어와갖고 융단 폭격하면서 예, 뒤집어진단 말이죠. 아이고 정말 참 이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영웅이 있어야 돼요. 영웅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토리를 짜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점에서 보면은 뭐 네. 꼭 보수라기보다는 기득권 세력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북한의 김일성만 보더라도 뭐 예.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뭐 솔잎으로 다 강을 건너시고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신화를 좋아하는 집단이 보수인데 이럴 때 진보는 네. 사실과 이성을 갖고 역사를 직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직시하면요. 그렇게 네. 사실에 기반해서 역사를 직시하면 백선엽은 침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얘기할까요? 통일부 장관. 이 사람 또 주권자가 너무 또 설쳐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 예전에 갑자기 저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 헌법학자였는데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 예. 박근혜 정종섭. 때. 네,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교수, 헌법학자인데 서울대 법학과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한테는 한 10표씩 줘야 된다. 투표 때. 선거 때 왜? 일반 국민들 1인 1표씩 주니까 그 정말 무식한 놈들 네. 무지한 놈들도 똑같이 나하고 한 표니까 나라가 이 발전이 없다. 이거는 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고요. 반헌법적 발언에 아주 극치를 이룹니다. 이런 사람이 서울대에서 헌법을 가르쳤다는 것도 참 골 때리는 일이고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됐다는 것도 골 때리는 국회의원까지 일이고 국회의원까지 해먹었네. 네. 이게 말이죠. 이게 근데 보수들의 인식이 이러해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1인 1표 직선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은 내각제를 생각하고 이원집정부제를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뭐 그러한 이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민주화 투쟁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종섭 씨의 그런 발언을 토대로 김영호가 네. 그 이런 이 사회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속내를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기보다 좀 뭐 돈이 없거나 학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재산이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그렇죠. 거지. 야, 네. 이 선거 때나 너희가 저기 뭐 한표 행사하지 뭐 무슨 너희들이 뭐 우리하고 동등한 줄 알아? 까불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걔들처럼 일어나 열심히. 그렇죠. 그렇죠. 네. 월급은 적당히 줄게 내가. 네, 세금은 똑바로 내고 뭐 이런 거죠. 세금 똑바로 내고. 그게 이제 예, 이런 자들하고 이제 공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네. 예, 동등하게 예, 존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회로 우리가 가야 할 텐데 네. 그 길을 막는 자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예. 근데 좀 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자들은 이제 전성 시대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정의.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의 믿습니다. 정리하고요.